안녕하세요. 사먹사전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요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이 극성 종교인분들은 부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좀 알아서 자제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민폐 덩어리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으쌰으쌰해서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식당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식당은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시장에 위치한 금화루라는 중국집입니다. 외관만 봐서는 그냥 뭐 시장통 흔한 중국집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게 밖에 붙어있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에요. 이 코로나 종료시까지 짜장면 2,000원, 짬뽕 3,000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집인데 저희가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 저희 가게 들어왔는데 깨끗해요. 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깨끗하다는 인상이 와닿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워요. 선풍기가 이렇게 곳곳에서 돌아가는데 더운 감은 있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없거든요. 와, 에어컨 없는 식당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주문은 짜장면 두 그릇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와봤고 막 인터넷 찾아봐도 후기가 많은 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짜장면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또 와도 되니까,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와서 봐도 좀 문구가 강렬하더라고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짜장면 2,000원. 와, 대단하십니다. 뭐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여느 중국집이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다 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밀면이랑 냉면 같은 경우에 고기 있고 없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 고기 고명이 올라가면 5,000원, 안 올라가면 4,000원. 이렇게 구분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제법 꿀찍한 배달집인 것 같아요. 지금 배달통도 3개 있고 오토바이도 3, 4대 대져 있고요. 무엇보다 카운터에 전화기. 카운터에 전화기가 한 4개, 5개 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다들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으니까 좀 보기 힘든 광경인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한 5년 뒤, 10년 뒤만 돼도 진짜 교과서 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어요. 야, 전화기가 전화요금 많이 나오시겠다. 애초에 벽을 보니까 사장님께서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죠? 나눔회, 중식, 봉사 이런 거 한 흔적들이 있고 또 좋은 건 이제 단무지랑 양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을 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재활용을 막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장면이 나왔는데요. 완두콩이랑 옥수수 올라가는 것부터가 정말 클래식 그 자체입니다, 그죠? 일단 제법 사이즈 있어 보이는 양파들이 보이고요. 고기, 고기도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데요? 중간중간에? 자, 일단 비벼볼게요, 그죠? 일단 비벼보니까 일단 면에 물기 제거는 완전 잘 돼 있어요. 질척이지 않고 딱 양념이랑 짜장면이랑 딱 뭔가 쫙 달라붙는 느낌?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 일단 양파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떨지? 맛있는데? 많이 안 달아서 좋다. 일단 양념의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엄청 달진 않고요. 짠맛도 그리 세지 않고 뭔가 여기가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르신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이 좋습니다. 먹어볼까요? 짜장 소스 자체가 그리 달지 않고 또 그리 느끼하지도 않아서 부대끼지 않는 맛의 짜장면이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이 겁나 탱글탱글하네요. 양파가 너무 무르지 않은 점도 좋았고요. 이 고기 있죠? 다진 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면 사이에 딸려 들어와가지고 씹히는 맛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분명 유니짜장은 아니지만 약간 유니짜장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다만 감자가 안 들어간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감자 들어간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그간 다녔던 2,000원 짜장면 집들과의 차이점은 양이 많아요. 다른 데는 2,000원짜리라서 뭔가 양이 진짜 확실히 적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른 데 기본 4,5,000원 하는 짜장면 양과 똑같습니다. 그죠, 진짜. 양념 자체는 뭔가 확실히 이 주 고객층이나 어르신들을 타겟팅하기에는 딱 적절한 정도. 만약에 홍콩 반점 애호가라면은 살짝 삼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저는 고춧가루 업그레이드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그러면 제 입맛에 좋을 것 같아요. 요래 해가지고 슥싹슥싹. 근데 확실히 이 물기 제거가 잘 돼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면과 양념이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건 좋은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뻑뻑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물기가 있으면은 뭔가 부드럽게 슥슥 비벼지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뻑뻑해요. 이게 장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단점으로도 와닿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고춧가루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확실히 이런 거 딱 제 입맛은 딱 좋습니다. 짬뽕 시킨 친구 있으면 국물 3개 정도 세 숟갈 훔쳐서 넣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먹을수록 놀라운 건 이게 어떻게 2,000원이냐는 거죠. 요새 막 편의점 김밥도 2,300원 하대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심입니다, 진짜. 면발도 분명 탱글탱글한데 또 씹으면 막상 또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소화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진짜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스타일의 옛날 짜장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새들반점이라고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데 딱 그때 어렸을 때 새들반점에서 시켜 먹었을 때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푸근한 맛. 양 많지? 이거 딴 데 5,000원짜리 비교해서도 양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양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면요, 고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진 고기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저렇게 양념만 퍼먹어도 그렇게 짜지 않은 정도였어요. 이 민지 고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짜장면이 만족스러워가지고 다른 요리류도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날은 그냥 짜장면만 먹고 나왔고요. 다음에 날 선선해지면 꼭 다시 한번 이 집에 들려보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 짜장 고기를 큼직큼직 했어요. 다 골라내요. 그래 이 내가 생각한 게 민지 고기를 저런 식으로 갈아오니까 다 먹는 거야. 간에 내는 사람들. 아니 맛있어요. 이게 약간 유니 짜장스럽기도 하고. 괜히 그냥 다진 고기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또 사장님께서 연구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진 고기를 넣으니까 손님들도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 2,000원 내기 너무 죄송스러운. 그럼 네가 5,000원 그럼 네가 5,000원 내자.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또 곳곳에 이렇게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덕분에 또 한번 그래도 따뜻함을 느끼고. 현주 씨도 따뜻한 일 하나 하시죠? 네. 뭐 기부 어떠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저렴한 짜장면 중에는 제일 안 저렴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덕분에 2,000원 먹는 거고 원래는 진짜 5,000원, 6,000원을 받아야 마땅한 딱 퀄리티의 짜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저희 다음번에 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